와, 내일하고 모레면 끝이네, 진짜로. 그래도 도테이프 받았어. 아, 카레 할 거 찾아먹자.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어? 어떻게 오셨어요? 아, 구호 씨! 벗어, 벗어. 아, 사람이야! 우와! 나 이제 간다, 알았습니다. 해송길. 아, 진짜 멋있다. 아, 좋다. 야, 아, 이 기차소리. 야, 이 운동되네. 진짜 좋네. 너무 좋다. 와, 완전 내 스타일인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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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고. 렛츠 겟 잇. 아. 찍어줘. 일어나서 하는 거죠. 죽으려고 그런다. 아, 어떡해. 우리 종국열차 때문에. 이게 종국열차 때문에 이게 앞사람이 고생한다고. 통화 건너세요. 성소야. 네? 밥 해줘. 아, 지금 올게요. 어? 지금 올게요. 어. 포거, 포거. 포거? 중국은 음식 자체가. 중국 음식 잘 드세요. 포거. 좋아하는 건 되게 좋아하죠. 진짜요? 포거 좋아하고. 진짜요? 저 챙겨왔어요. 어? 어? 허거를? 응. 허거가 뭔데 챙겨와? 허거. 허거. 샤부샤부 있잖아. 매운 샤부샤부. 그거 저희. 펄펄 끓는 육수에 해물, 육류, 채소 등 갖가지 재료를 넣어 살짝 익혀 먹는 중국식 샤부샤부 허거. 뭐 하고 있었어요? 어머, 원이 좋았어요. 그거? 네. 그거? 우리 이따 우리 옥상에서 할 거잖아. 10만 원? 진짜요? 일단 씻고. 양 진짜 많다. 진짜 많네. 너희 숙소에서 갖고 해먹어? 응. 그러니까 제일 쉬워서. 아, 간단해? 생각보다? 응. 뭐 볼 같은 거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네. 선생님 뭐 도와줄 거 있니? 어, 괜찮은데요? 진짜 괜찮아? 응. 메이관씨 마. 메이관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사왔어요. 아. 와. 대박이다. 냄비랑 사갖고 왔구나. 아, 이 냄비. 소스도 다 챙겨왔어요. 소스까지? 네. 와. 그거 대충 얼마나 걸려? 저요? 어. 30분 안 내요.
야. 아빠. 어. 아빠 지금 어디야? 아빠? 일하는데. 거기 강원도. 강원도? 어. 세연아 이제 내일 하루 자고 응? 두 밤 자면 아빠 근데 어 빨리 알았어 빨리 알았어 오이 아 야, 넌 진짜 기숙 두 가지 갖고 다 이기는 거? 딱 두 가지. 야,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왜 또? 어머, 어머나. 야,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왜 또? 훈천에 오셔가지고 어머나. 아이고, 너희 아빠한테 잡아주니까. 아이고 야, 이 귀한 걸. 제가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 맛있는 걸 아우 감사합니다 아 최고입니다 아 예 다 됐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잘라서 대체해야 되죠 우리 안에 다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 귀한 거 이거 야 이거 야 야 대박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아니 에이 우리가 먹어야지 소장 맞춰 또 깊이를 반만 할까? 야 깊이만 하지 우리가 먹어 야 삶은 거야 바로 먹으면 돼 이걸 왜 깊이를 해 아니 그 포장 맞춰에 안주로 쓰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 개만 자르고 두 개만 안주? 안주 그래 다리 하나씩만 먹자 그래 오케이 그래 야 근데 이게 합리적이지 어. 고기 어딨어 고기를 일단 어 고기 이거 이대로 먹으면 되는 거고 그치? 어이구 참 할 게 뭐 그게 없네 올라가서 세팅하고 세팅하자 채소만 여기서 정리해서 네 가지고 올라가면 되겠다 네 예 세쇼 어? 이거 쓰레기 봉투 아니지 않나요? 쓰레기 봉투 맞아요? 쓰레기 봉투 맞아요, 이거? 어, 그거 뭐야? 쓰레기 왜 필요한데? 버리려. 아, 음식물 쓰레기? 이걸로. 여기다, 여기. 아, 아니, 그걸 또 뭘까? 야, 그거. 아, 이거 쓰레기 봉투 맞아요. 아니, 그걸 더럽게. 괜찮아요. 넌 뭐지, 도대체가? 우주소년. 우주소년 아니야? 그렇구나, 우주소년? 어우, 네. 아따, 햄. 왕소세지세, 왕소세지. 대박. 대박이야, 오늘. 대박이네, 오늘. 시식? 아. 와, 많다. Very good. 어. 야, 이걸 잡아가줬다는 거야? Very good, very good. 아. 왜 그래? 이게 없어진 거 아니야? 아니지? 응? 뭐가? 쓰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어, 어 저거 나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한 번만 들어줘요 아, 그럼 저거 아, 냅둬야지 뭐야 그 누가 들어 그래, 오빠 얘기했잖아 가져오지 말라고 야, 힘 있는 오빠가 들어간다 그럼, 에이
종근이 뜨거운데 뭐 어 뭐 잡고 해야지. 잡고 해야지. 우리도 그건 못해. 어. 저거 있잖아. 저 어우 심하다. 아니야 그거. 여기 아 저거. 가지고 왔네. 네. 꺼네. 네. 어우 좋다. 어우 조심. 야 이거 뽑아 냄새 큰 나네. 조심해요. 그럼 걱정하지 마. 아, 퍼거네도 죽인다. 넌 중국 그렇게 다녔는데 훅 안 먹었어? 우와, 대박. 진짜 분위기 있어요. 그치?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다. 조심해. 이거 뭐, 버리는 거? 됐다. 아, 맛있겠다. 아우, 여기서 퍼거를 먹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돼. 까락까락 젓가락 좀 하나. 까락까락 젓가락. 까락까락 젓가락 좀. 자, 네. 까락까락 숟가락. 까락까락 숟가락 그려야지. 까락까락 숟가락 그려야지. 그쪽에 하나 넣어. 집어넣어. 어떻게 해야 돼? 막 넣으면 돼? 야채 먼저. 야채 먼저. 야, 이거 야채 먼저. 채소. 아, 채소 먼저. 채소. 채소 먼저지. 채소 먼저지. 자, 맞아. 야, 이거 뭐 이거? 이건 아니니. 이것도. 어, 넣는 거야, 이제? 응. 허거, 이게 나니? 맛이? 네. 그만, 맛있는 게. 어, 잠깐. 그게 바로 뭐가 나? 맛이? 어. 어, 이거 채가지고 넣는 거야. 야, 이거 무슨. 이거 국물. 양육수 같은 맛이 확 나네. 맛있어. 아, 이렇게 팔아? 야, 이거 문어 안 먹니? 아. 이것만 팔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잖아. 문어가 너무 맛있다, 근데. 와. 저... 아, 기가 막히네. 문어가 너무 맛있다, 근데. 와. 문어가 너무 맛있다, 근데. 와. 자, 반말씩 넣을게, 다. 그나저나. 아이고. 그나저나. 아이고. 이게, 저기, 바람이 부냐, 그쪽에서 혹시. 팔팔 끓지 않는 걸 보니? 아니, 이러다 또 끌어 가죠. 매운 거 잘 드신 거. 매운 소스. 그 뭐야? 이거 소스야? 진짜 좋아해요. 예. 네. 저 거의 다 먹었어요. 한 병. 얘네 숙소에 있는 것 같고, 뭐야? 네. 이 샤브샤브용으로 굴을 잘라놓은 거구나. 네. 아, 돼지고기 샤브샤브는. 많이 돼야 돼. 이게 돼지야? 돼지는 좀. 돼지는 조금, 돼. 맞아요. 나 요새는 괜찮대. 어? 그 먹이는 그게 달라져갖고, 요새는 돼지고기도 괜찮대. 에이, 그래도. 그래도. 그럼. 그래도 안 돼요. 아, 이거 알죠? 있을 줄 알아요. 엄마!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 야! 청소야. 응. 아이고. 우주소년, 청소. 아, 소년. 소년? 예. 쟨 소년이야. 야, 저거 야채 좀. 얘도 안 뛰어. 이거리? 혀가. 그 양상추 양념도 주시면 되는데? 네. 야, 너무 맛있다. 어쩌냐? 얼마나 이쪽에는 안 먹어. 야, 내가 소세지 진짜 많이 넣었는데. 저 어디 갔니? 누가 다 건져 갔냐? 누가 건져 먹은 거냐? 아니면 나 어디? 바닥 깔렸을 거 아니야? 누구 얘가 그쪽에다 넣은 걸 내가 봤거든? 내가 진짜 많이 넣었는데. 야, 너무 맛있다. 어떡하냐? 많이 드세요. 와, 이거를 손님상에 낼 생각을 했으니 그런 이상한 생각을. 이런 손님상에 내면 진짜 안 되잖아. 우리가 먹었어야 돼. 우리답지 않아. 홍소야. 네. 아, 정말로. 잘 왔다. 가뭄 뒤에 오는 내린 홍수 같다. 야. 넘쳐? 어, 아. 아, 좋다. 간만에 진짜. 야, 삼척에서 호거를 먹을 줄이야. 그러니까. 아, 고기 좀 투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채도 필요하나요? 거기. 왔어요? 응. 내려가다 올게요. 아니야. 아, 야채 여기. 아니야, 야채 괜찮아. 자, 이게 야채지 뭐. 아니, 진짜 괜찮아. 아니야, 얘기하면. 오빠들이 바람처럼 내려간다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야채 여기. 아니야, 채도 괜찮아. 자, 이게 야채지 뭐. 아니야, 얘기하면. 와. 오빠들이 바람처럼 내려갔다 올 수 있어. 갔다 오면 되지. 내가 갔다 올게. 갔다 오면 되지. 내가 갔다 올게.
어차피 바로 여기 발 하나 일부러 여기 띄고 있었어. 여기다가 어. 잘했어. 냉장고 안에 있어요. 어렵다 효가. 냉장고 안에 있대 효가. 알았어. 씻어야 되는 거 알지? 언전아. 대충 씻어 와. 안 죽으니까 어차피. 언전아 얼른 갔다 와라. 언전아. 아 진짜 소세지를 먹어본 사람. 아니? 그 소세지는 아무... 어? 밑에 있을. 소세지는 의지를 갖고 찾아야 돼. 그래? 야 여기서 있어. 소세지는 의지를 갖고 찾아야 돼. 그래? 야 여기서 있어. 누구 줘? 최경자에서. 어. 자, 나도. 감사합니다. 소세지 당연히 있지. 의지를 갖고 다 찾아. 또 빨간 게 먼저 이거. 자 소세지. 난 먹었어. 원하는 사람. 안 됐어. 예. 혁이. 야 혁이 야 이러니까 또 이따 오면 또 뭐라 하지. 아. 또 없다고 자기가 다 넣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표현할 방법이 없네. 너는 이제 버거만 보면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야. 버거만 보면은 성수 생각이 나지. 그럼. 자. 맛있어요. 두어땅. 다 늦게. 소세지 살아났어. 어? 소세지 살아났어. 소세지 살아났어 이제. 많지 않더라 소세지가. 야, 내가 열댓 개 넣었는데. 기가 막힌 여행이네. 모든 게 완벽했어. 낚시 하나 딱 빼고. 바알 독자를 갖고 올까? 바알 독자를 갖고 올까? 갖고 와야겠다. 눈물을 떠먹고 싶다. 좋은 생각이다. 그치? 아쉬운 애가 가져오게 돼 있어. 좀만 참으면 다 돼. 뭐야? 아까부터 처음부터 국자를 내가 가져오고 싶었어. 아쉬운 놈이 가져오게 돼 있어. 알아들어? 무슨 얘기지? 아쉬운? 아쉬운 게? 아쉬운 알아요. 그렇지. 근데 한국 아쉬운 속담에 놈이 가져오게 돼 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어. 우물 찾는, 아, 우물 판다. 어. 아~ 목마른 놈이 우물. 옛날에는 땅에... 수돗물이 없으니까 땅을 쭉 파면 물이 나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어? 야, 좀 좋은 거 가르친다. 야, 좀 좋은 거 가르친다. 아쉬운 놈이다. 근데 여기 반전을 그 가져온 놈이 안 빌려줄 수 있어. 야, 그 얘기 들었잖아. 야. 그래, 국자에서 얼마 편하니. 야, 이거 봐, 국자 뜨자마자 말이야. 그러네, 씨. 그게 답이었다. 야, 진짜 여기 뭐, 야, 여기 다 있다, 야. 와. 와, 이게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팍팍 화한 거는 무슨 뭐, 여기 뭐 고추 같은 거가. 향신료가 뭐, 있는 거지? 괜찮다, 갑자기. 센 갑자기, 거? 이거야. 네. 이거. 아, 그래, 그 동그라네. 그 이름 뭐야? 맞아오. 화내면서 해야 돼? 맞아오. 이름 자체가 애가 화하게. 야, 약간 그 말할 땐 약간 크리스티나 같이 말하는 거. 맞아오. 안녕하세요. 귀엽네. 어울리는데? 너를 진짜 아끼는 사람들 앞에서만 해? 그 개인기는? 이런 개인기 줄 몰랐어요. 야, 한국어 잘 먹네. 응? 약간 저, 샤브 먹을 때 약간 고기 쟁겨놓고 먹는 느낌이거든. 약간. 고기는 밥이다. 그런 스타일이네. 고기 쟁겨놓고 먹는 스타일. 어쩐지 고기가. 아니, 합지 없이. 쟤는 확실히 소스가 정말 확이구나. 이건 자기 거 너무 쟁겨놓은 거 아니야? 쟁겨놓고 먹는 스타일도 있어. 그러니까 있는데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래야 되겠거든. 너 이쪽 거 많이 먹지? 양쪽 다 먹어. 그래? 이쪽은 소세지 많이 먹었어. 아, 배부르다, 이것도. 진짜 배부르다. 어우, 왜 얼마나 먹었는데, 야, 배부르다. 이게 배가 부를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아, 그래서, 고기 쪽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 진짜 많이 먹네. 야, 엄마야. 야, 입을 막든지 손을 묶든지 해야지. 왜, 왜? 너무 먹는. 근데 계속 먹지. 이게 안 좋은 점 단 하나는 어느 정도 먹어야 내가 정량을 먹었는지를 몰라. 돌아누워. 밥은 뭐 밥 한 그릇 딱 먹고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대충 나오잖아. 맞아. 근데 이건 아쉬운 거지. 그리고 또 이런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또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계속 먹게 돼. 후회할까봐. 뒤돌면, 아, 이거 나 그때 더 먹을 걸. 이런 생각 들까봐. 확실히 포고는 먹고 나면은 탈이 쪄 있어. 그 다음에. 포고. 포고는 고스톱 칠 때 하는 포고. 포고는, 야, 포고는 하면 작살나. 야, 포고는 하면 작살나. 포고 할 때 자꾸만 손 떨려. 하는 애들. 우리 그런 거 잘 몰라. 형수야, 고스톱 쳐? 아? 고스톱 안 쳐?
고스도 몰라. 이거 고스도 몰라? 하토? 하토? 이거 마작 하니 마작? 아, 그럼 넌 마작 할 줄 알겠다. 마작? 어. 쫙 깔아놓고. 마작? 어. 쫙 깔아놓고. 어. 표정이 이미 알아. 표정이 무슨, 아, 마작이야? 거짓말 못해. 쫙, 어? 한박 만박 절중한 공중 육박통 기우카몽 윤놀 껌마 기우걸 하이라 하이사통 그것도 쫙 해야지. 뭐 해봤는데 쫙쫙 맞 끌어서 맞추고 여기 막 있고 딱딱 이거 한 번에 왜 딱 이거 하잖아. 쫙 이거 멋있더라. 이게 멋있어. 이게 맞아 재밌어. 난 그건 해봤어. 중국 거 니네 놀이 중에 이 컵에다가 주사위 두 개 놔가지고 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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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두 개 이렇게 얹어 주사위 운전자에 놔둬. 그게 전 알아? 야 도신 너무 정지 아니야? 도신? 맞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태권호 수 한번 하라니까. 어제야. 어제? 뭐 밤을 새니 뭐 그게 어젠지 약간지. 잠을 하도 중간에 많이 자니까 어제가, 이게 어젠지 어제 한 건지 아까 한 건지. 혁아. 혁아. 가자 이제. 야 5층 금지야. 야, 니네 이번에 더 오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침 때문에 그래. 아, 나는 지가 잔 것도 내 방에서 잤는데 얘 방에서 깼어. 아, 혁이 거실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방, 내 옆에 거실에 있었어. 아, 아 근데 보다. 우리 자기 방에 자러 왔는데 경민이랑 나는 자고 있으니까 네가 근두가 안 나온다. 몰라, 그건 기억이 없고. 어쨌든 난 얘 방에 자냐, 골드만. 아, 왜냐면 혁이가 거기서 계속 잘 수가 없었을 건 게 우리가 해 뜨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해 뜨고 너 바로 잠들고 나 화장실 갔다가 양치질하고 딱 자려고 나왔는데 이미 해가 혁이 그 해가 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야 쟤를 저렇게 놔둬도 되나 이길 것 같은데 해가 온몸을 덮었어. 오늘 하루 종일 누가 방송 중간에 술을 먹나 이게 너무 빨간 거야 이봐. 이 사람 저기서 자기가 힘들 사람. 것 같은데 근데 야 잠깐 여기 왜 이렇게 빨가지고 술을 뭐 잘 때까지 웃기면 어떻게 해 잘 때도 야 술 먹는다 나 지금 내가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나 어저께 우리 어저께 서핑했냐 그저께 했냐 어제 어제 했냐 어제잖아 어제 맞지 호칭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기억이 우리가 야, 중간에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5박 6일인데 지금 거의 8박째 하는 것 같아 8박 와 진짜 아, 중간에 너무 자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야. 아니 그리고 이게 야 성우가 이게 지금 다음 집에 가자마자 드라마 찍어야 되는데 변호사거든. 야 변호사가 어디 이렇게 놀다 왔어? 야 작년부터 변호를 해야 돼. 작년부터 사이판에서 들어온 걸로 해. 변호사 갔다가 사이판에서 들어온 걸로 하라고. 이게 이기냐? 너 오늘부터 잘 때마다 선크림 바르고 자. 아니 되게 어? 이상해서 오늘 봤는데 다리가 엄청 하얀 거야. 되게 이상했대. 너 얼굴이 여기가 너무 빨갛지? 여기가. 아, 되게 이상해. 너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월남전 갔다 온 사진. 그 사진에 약간 브이넥 입으시고 여기만 시뻘겋고 얼굴 시뻘건 사진 있어. 그 사진하고 거의 지금 거의 똑같아. 야 너 지금 빨리 작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저거 약간 좀 설정 좀 바꿔달라고. 첫 등장을 사이판에서 들어오는 걸래. 어? 계속 수정했다고 이거 큰일 났는데. 야, 너 진짜야.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안 돼. 너무 만취더라고 얼굴이. 아,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운동했지. 또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유독 여기는 여기보다 여기가 빨간 거 보면 마스크 썼어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유독 이마랑 여기만 유독 빨개 여기가 너무 빨개 그리고 마음은 알겠는데 해가 이쪽에서 뜨잖아 꼭 바다를 바라보고 해 뒤돌아서 아니야 굳이 또 이게 너무 좋대 경치 아니 별로 보지도 않으면서 이럴 거잖아 이거 뭐 경치 계속 네 주먹만 보는 것 같은데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가잖아 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왜 바다를 보고 하는 거야? 하려고? 너무 멋있대. 시원하잖아. 뜨겁대매. 아, 야, 진짜 이거 도라이야 약간. 첫 방을 좀 연기해달라고 말인데. 정면은 뭐 하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 궁금하는 게. 여기 뱃속 청자 가득. 등 욕심이 들어차 있는데. 너 몰랐구나. 못 참는다, 못 참는다 말로 하면은 내가 못 알아듣더라고. 야, 이거. 아우, 어떡하냐? 다 씹었어, 이제. 무슨 소리야. 아니, 씻다니! 우리가 뭘 씹은 거야. 있었던 일을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지. 니들이 뭐 즐겹다면요. 아, 즐겹다면 뭐야? 즐겁다면. 야, 그만해! 안 돼, 하지 마! 아, 니들이 야, 그만해, 진짜! 즐겹다, 하지 마! 아, 힘들어. 아, 너희들이 즐겹다면. 너희들이 즐겹다면 뭐. 즐겼다면야. 아, 즐겼. 아, 이게 아니었어. 즐겁다면야. 즐겼다면야. 입이 붙었는데 즐겁게. 즐겁으로? 이렇게 즐겨와도 되나 모르겠다. 아, 야, 잘 먹었어요. 아이고, 웃겨라. 즐겁다. 아, 즐겁다, 야. 아, 진짜 즐겁다, 즐겨워. 즐겁다, 야. 아. 야, 송수야, 이거 있잖아, 이거. 네. 이게 익수야? 근데 잘 보라는 게 기름 때문에. 기름 때문에. 야, 딴 사람이. 야, 송수 말고 딴 사람이 다 돼. 딴 사람이 잡아라. 야, 줘봐. 야, 물 드셔. 자, 여기. 이거 봐, 이것도 여기다 넣거든요? 응, 넣어봐. 짠, 깡통. 그거 나중에 저기 사면 되니까 나요. 아, 안 돼요. 이거 빨리 해놓는 게. 가가지고 쉬고 있어, 가가지고. 아, 맨날 먹기만 하고 뭐라도 해요. 아, 이거 만드는 건데 뭐. 아, 네, 네, 괜찮아요. 진짜 금방 하고. 집에서 보내준 거예요. 뭐예요? 이거고. 이거 소스? 원래 팬분들이도 줬고 우리 중국 갈 때마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 얘들 이게 사가지고 어디서 팔아요, 이거? 이거. 마트도 좋아해가지고 가도 뭐 별로 없던데. 마트는 없고 이거 호거집에서 파는 거 있어요. 아, 호거집에서. 그 호거집에서 팔라요. 이 포고는 자주 해서 먹나 봐요. 네. 국수에서. 정수야. 네. 어디야? 한 게임 해야 되나 보다. 어디야? 아. 또 질 것 같아요. 또 질 것 같아요. 성수야. 아? 오빠랑 이거 뭐 게임이나 하자. 네. 게임? 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랑 이거나. 저 진짜 못해요. 저기 너랑 닮은 아, 너랑 닮은 캐릭터가 저 춤이. 그래. 아, 알아? 얘 너, 알아요. 얘가 별명 중에 춤이 있지 않니? 맞아요. 그래, 아, 그래? 뭐 춤은 뭔지 알겠네. 브라우. 파이. 한 번도 안 해봤니? 해봤어? 아니요. 해봐봐. 재밌어. 아, 해봤는데 진짜 못해요. 아, 괜찮아. 아, 막 누나 얘가 뭐, 얘가 너 기를 쓰고 이기겠니? 오빠, 이거 여기서 지금 최강자야. 헐. 아니, 얘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손이고, 위에 게 손. 밑에 게 다리. 밑에 다리. 다리. 이거, 얘가 아, 내 머리 쪽에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점프를 해갖고. 점프를 해갖고. 손을 눌러봐. 어, 이렇게 잡는 거. 오. 위로 올리면서 얘는 발을 눌러. 그렇지. 오! 발을 막 눌러봐. 막 눌러봐.
어, 좀 오! 이렇게 기술들을 써, 알려준 기술들을. 그리고 네가 어 그러면 네가 계속 오면 아, 밑으로 했다가 점프 했다가 점프하면서 위로 하면 어 그래 그렇지 그거 그래, 그래. 야 이 이름만 해도 우와 태연아 어 너 한번 해볼래 내가 볼 때 너랑 비슷할 것 같다 춘니 아니 나 지금 춘니 할래 나 춘니 춘니 대 춘니 나 춘니 할 거야 춘니 내가 볼 때 춘니 나 춘니 니네 둘이 지금 비슷해 어 플래시를 배우고 있구나 라운드 1 파이트 야, 너 기술도 못 쓰냐 왜? 야, 따가 안 돼. 오케이. 아, 내가 언니는 나 누구야? 아, 나 예쁘다. 네가 빨간색이야. 오. 어머 어머 어머. 어, 그냥 빨간 옷 입고 있자 엄마. 아우. 잘한다. 아, 그렇지! 오! 잘한다. 그렇지! 오! 앞으로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나 앞에 안 끝났어. 앞으로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나 앞에 안 끝났어. 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오! 오! 앞으로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나 앞에 안 끝났어. 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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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 야, 거의. 내가 지금 몇 개 알려줬어. 잠깐 아까 이거 하고 저도 거의 다 죽었는데 아 이게 어 저거 맞는구나 오케이 어머 야 기술을 기술을 알고 하는 건 야, 처음이야. 야 기술을 알고 하면 나름 재밌어. 어 기술을 알고 하는 건 처음이야 지금. 아, 그렇게 알았어. 성수야. 네. 점프해가지고 손 잡는 거 그거 예술이야. 점프하는 거 손 잡는 거 진짜. 아까 위에서 뭐 잡았잖아. 점프, 네. 잡아? 업어치기 하는 거. 오케이. 좋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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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야. 좋텐다. 처음이야. 좋텐다. 야, 좀 더 연습해. 와. 거야, 너 컴퓨터로 지금 연습하고 있어. 안 되겠다, 너. 이 손 말고 이 손으로 할 수 있어. 혁이로 바꿔야 여기서 상대를 가자 아싸 아니 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별의별 카메라가 다 나와 저 이건 처음에 봐요. 어, 장비를 많이 구입했어. 내일 아침에 뭐야? 김치 볶음밥 하는 거야? 김치 볶음밥 좋지. 김치 우리 살 수 있어?
야, 얘 너무 싫지 않냐? 야, 얘 너무 싫지 않냐? 뭐요? 이거 어떻게 아침 깨울 수 있어요? 야, 얘가 소리 때문에. 아, 얘 방에까지 들어와. 첫날부터 제가 우리 깨우기 시작하는데 방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 깨우는 거야. 우와. 깨우기 시작하는데 방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 깨우는 거야. 재미 들렸어 아주. 어, 잘했어요. 잠깐만요, 문 열어주세요. 아, 뭐 없어졌네. 어머나. 어, 여기 다 있네. 뭐였어? 아우, 얘 너무 시끄러워. 어, 뭐, 어디까지 들어와. 친구야. 왜 그 오늘의 메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특선 메뉴? 셰프 특선 요리 이런 거? 어, 그렇지, 그렇지. 셰프 특선 요리? 그렇지. 오늘의 매운탕. 여기서 아니 궁촌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자연산 화로 매운탕. 잡아 올린. 아, 얘도 글씨 잘 쓰네. 잡아 올린. 화로로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겠다. 화로는 지금 어항 속에 살아있어야 돼, 화로지. 아, 그런 게 화로야? 그렇지, 그렇지. 직접 잡아올린 우럭 매운탕. 이게 낫지 않나? 됐어. 거기 옆에 지금, 옆진으로. 아, 아니, 발이 없어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됐어, 됐어. 오케이. 아, 왜 화났어? 잡혔어. 아, 잡혀서 화났어. 잡혀서 화났어. 잡혀서 화났어. 정국아, 어. 매운탕 아까 어떻게 끓이라고 그랬다고? 무에다가 물을 팔팔 끓일 때 그 장을 같이 넣으래. 여기 투하. 투하. 오케이, 투하 있어. 투하 했어? 어, 이제 뭐 젖어야 돼. 젖어야겠어.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어, 오케이, 오케이. 생선이랑 그렇지, 그렇지. 야채를 넣으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딱 해놓고 딱딱딱 넣고 딱 끝내겠어. 딱 세팅해놨다. 그냥 싹 넣으면 되는 거지? 땅땅땅. 예스. 아, 또 손님 기다려야 되네. 기다릴 때는 뭐 해요? 어? 기다릴 때는 뭐 해요? 기다릴 때? 기다려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아직은 소식이 없고 기별이 안 오고. 저기 등대 이쁘다. 이 시간에 사람이 있나? 저기 있네. 이 개념은 이 불을 켜놓으면 저기서 멀리서 이게 뭔가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뭔가 하고 쓱 오시는 거죠. 아유, 빨간 등대. 흰 등대 이쁘다. 이거는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다예요? 어, 원래는 이런 데가 이렇게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 원래 이런 데가 뭐 여기 이제 배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차하는 데지. 그러다 보면 배에 기름들이 많잖아. 여기는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어서 물이 낡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같이 거기서 그렇게 배 타고 나와서 아까 사실 우리 거기 수영해도 되는 물인 거야. 아, 진짜? 응, 많이 깨끗해서.
그러잖아. 아니, 누가 오는 거야 오늘도 어떻게? 아마 아직까지. 미리 좀 앉아두는 게 좋아. 올려면 시간이 걸려. 누가 오기를 금방금방 손님이 오는 가게가 아니야 여기가. 야, 오늘 오시는 손님은 진짜 퀄리티 있는 음식을 드시는 건데. 야, 우리 옛날 노래 좀 듣자. 아, 옛날 노래 뭐지? 응? 90년대 저기 저 이런 거. 선시대 그러면 아니, 우리 친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아니, 그 네, 가요 저도 좀 알려줘요. 시대별로 그 나오는 거 없냐? 한국 노래는 많이 알아요. 저도 요즘 노래 말고 최근 것만. 너 이런 마음 알지? 이런 게 그 주인의 마음이야. 난 이 마음 알아. 일단 이게 나왔다. 야, 우리 성소는 팀 이름도 잘 줬어. 연예인 스케치. 성소는 이 노래 모를 거야, 그렇지? 되게 옛날 노래인데. 야, 이 귀뚜라미 소리를 아주 샘플링을 했구나. 귀뚜라미?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다섯 마리 잡아가지고 녹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스튜디오에서? 설 스튜디오에서 했나? 설 스튜디오에서 했나? 대충 열이 젖다네. 오, 노래 좋아. 아, 근데 이 시대 때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의 가슴이 지금이 들어야지. 이게 빨리빨리 요즘 시대처럼 들으면 안 돼. 노래를 왕곡으로. 아, 진짜 좋다. 그러니까 막 감정 잡을 때 있지. 이때 노래 듣잖아. 그냥 확 올라와. 맞아. 정말. 아, 손님 안 왔으면 좋겠다. 아, 좋다 진짜. 어, 동굴 효과. 아우, 요즘 안 쓰는 거잖아. 동굴. 자, 이어지는 노래. 우리 안양 사시는 김종국 씨가 신청하신 노래. 아. 강상성 형 노래는 다 좋아. 근데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정서를 했을까? 그래,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그냥 시잖아, 시. 어렸던... 아. 마음으로 내 텅 빈 방.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육교 위에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알리는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으로 죽음을 보았다. 이 노래를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병아리를 사서 집에 갔는데 닭까지 키웠어. 닭까지 키야 공감이 안 됐겠는데. 닭까지 키워가지고 결국 우리 삼촌들이 잡아먹었어. 아 그때야 공감이 되겠다. 그때야 굿바이 했겠구만. 처음 듣죠? 네. 잠깐 졸았나 혹시 지금? 아니요. 아니지. 지금 들려준 노래들이 진짜 성서 태어나기 전에 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막 너무 막 들으면서 컸던 힐링. 그땐 힐링이라기보다는 완전 뭐 그냥 생활이었지. 그때 노래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았거든요. 들을 때도 많지 않았고 막 되게 어렵게 들었고 노래를 카세트 막 라디오 녹음해가면서 우리가 노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없으니까 라디오 듣잖아 지금. 라디오 들으면 DJ가 소개를 해. 아 이번 노래는 누구의 모르겠는데 하고 틀어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사실. 근데 그거마저도 안 하면 이러고 있다가 전주 나오는 거 듣고 내가 좋은 노래다 해서 그 녹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녹음을 테이프에다가 그 테이프 알아? 이렇게 생긴 거? 그거를 넣어놓고 그거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그래. 때까지 딱 그걸 딱 나온 그 해가지고 근데 그거마저도 너무 소중했던 거야. 그 노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카드 테이프 주고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뭐 어릴 때 돈도 없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종이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해서? 거 해가지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자친구한테 막 주고 선물하고 저기 가면 문방구나 이런 데서 2,000원 내면 레코드 가게에서 2,000원 내면 노래 원하는 거 녹음해 주는 거 그것도 있었어. 지금 따지면 엄청난 불법이지. 완전 불법 복제. 진짜 아니야 2,000원에 테이프 하나 채워주는데 완전 불법 복제 지금.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 좋네. 정민아 신나는 노래 들으면 안 될까? 아우 하지 말자. 계속 이렇게 갈까? 아 지금 좋잖아. 좋은데 나 속이 너무 젖어가지고 아, 지금 왜 장사를 하자는 거야. 야 그 진짜 연애 편지라는 거 있잖아. 옛날에는 편지 썼잖아. 막 진짜 지웠다가 야 나 편지 나는 항상 선물은 잘 못 챙겨줘도 편지는 항상 줬어. 어우 사랑꾼이야. 비행기에서 한국 들어오면서 이제 뭐 엽서 같은 거 받은 거기에 편지 썼어. 그럼 비행이 지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지루하면 영화 보면 되지 이 사람아. 아 그래서 거기 써서 덴버에다 갖다 주고 그랬구나. 들어올 때라고 얘기했지 내가. 들어올 때 해외에서 근데 진짜 가끔 쓰려고 해도 일단은 겸연쩍고 뭔가 이게 딱 내가 정말 충격적인 것까지보다도 조금 약간 낯설었던 부분에 대한 편지가 우리 아버지가 사우디에 계셨을 때 우리 엄마한테 쓴 편지를 우연찮게 본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아버지 엄마잖아. 아. 그렇지. 이름이 이렇게 누구야? 아. 뭐 이게 있는 거야. 한 남자와 여자였어. 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낯선 거야. 아. 근데 당연히 우린 태어날 때 그냥 우리 부모였지 남자 여자라는 건 그럼. 인식 속에 있는데도 그렇잖아. 그치. 근데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거야. 난 내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결혼하고 한 2010년인가 아무튼 와이프가 써준 편지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 있어.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등 이렇게 뭐 꾸부리고 자는 모습이 되게 뭐 안쓰러워 보였다면서 이렇게 뭐 썼더라고. 아, 그래, 아우 너무 오늘 되게 아 한순간 되게 사랑스러워지지 그 사람이. 근데 걔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았어. 나는 편지 아, 지 때문에 힘든 거 모르고. 야, 비주얼 죽인다. 아, 이거 손님이 먹었어야 되는데. 불켜! 손님이 드셨어야 되는 거를. 불켜! 비주얼 좀 있어 보인다. 비주얼 갑이다, 비주얼 갑이야. 아, 진짜 이거 무슨 음악 코치 같다. 여기로 와서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여기 안에 생선 있어. 아, 우리가 잡은 거 좀 보여줘봐.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와우. 와우. 아,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루 뭉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거 물고 있어야 돼. 장동민? 장동민? 뭐야? 나 진짜 라라랜드 한번 들어보자. 라라랜드. 대신에 탭댄스 쳐줘야 돼. 탭댄스? 탭은 관심이 많아. 나 진짜 우리 와이프 때문에 한 6개월 배웠어, 탭. 아, 예전에. 야, 탭을 6개월에 쓰면 좀 하겠는데? 해봐. 그 스텝은 좀 배웠지. 야, 지금 여기 이 노래 너무 잘 맞잖아. 아, 이것까지는 못 줘. 아, 대충. 아, 기본만. 아, 기본만 해도 되자. 아, 진짜. 세 박자 쪽에 거, 한 박자, 두 박자 한 쪽에. 안 돼, 안 돼. 아니, 다. 아,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 배워보고 싶어서. 형,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스탬프야, 스탬프. 스탬프 찍고. 아, 또 등진다! 아, 아니, 지금 다 까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겨다가 한번 시작해. 아, 나와. 잠시만. 이렇게 못 쳐, 이렇게. 아, 기본적으로 아는 게 이거잖아. 오! 이거잖아. 네. 어, 좋아. 이렇게 딱 치는 게 있어요. 자, 혁이는 참, 우리 혁이는 보석 같은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 아, 드라마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라도 풍선 참... 안녕. 내일 봐요. 아, 내 집 바로 알아? 알면 내 집. 야, 사람들 힘들어. 이제 이거는? 아유,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쉽지 않네, 힘드네. 아. 야, 그래도 오늘 진짜, 오늘 정서가 너무 좋았어. 최고지. 진짜. 아. 야, 진짜 밤샐 것 같더라. 야, 진짜. 밤샐 뻔했어. 밤샐 뻔했어. 화장실. 야. 또 뭐 안 오졌어? 야. 나 키 오지 않냐, 또. 또. 키? 뭐가? 키? 너 전화기? 키? 뭐. 아, 여기다. 아, 키 노이로즈 생겼어. 아, 괜찮아. 없으면 어때.
연문 따고 가면 되지. 어휴. 종구가 씻냐? 종구가. 어? 씻어. 아니야, 아니야. 어우. 오빠야, 나랑 둘이 따겠자. 아휴. 이리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다. 오야 엄청 크다. 우와. 우럭이네. 좋아 좋아 좋아. 기타 김구이 통과해 성전에. 6시다. 했던 거 보고 싶어서 일어났어. 제일 쉽네. 오빠 갔다 왔어요. 저 그거 타고 싶어요. 뭐? 스태프 타는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응. 키보드. 50분만 타 보자. 어. 키보드도 주차장이구나. 이거 타봤어요? 아까 타봤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봐. 이거 팍 나간다. 이거 살살 눌러야 돼. 어디서? 요거를 살살 싹 누르면 여기 나가. 조심해야 돼. 봐봐.
이 브레이크고, 이 브레이크 손 잡아. 네, 이거. 어, 사설로. 먼저 그냥 갔다가. 어. 브레이크 잡아야지. 브레이크 밟아. 어. 왼쪽 브레이크, 왼쪽 브레이크. 야, 브레이크 잡아. 어. 아, 무섭다, 쟤. 재밌다. 할 수 있겠어? 어머. 왼쪽 브레이크에 손을 항상 대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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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안 다치면 돼. 잘 있나? 야, 조심해.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처음에 그냥 이 발로 이렇게 킥보드 타는 것처럼. 그렇지. 아, 그거. 오른쪽 건 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게 중심을 잡아봐, 살살. 살살, 살살. 그럼 지금 브레이크에 지금 손이 안 닿아있잖아. 그렇지, 그걸 항상. 근데 손 이렇게도 못하겠어. 이걸 못하겠어? 어. 그러면 안 되지. 야, 이걸 못하면 저기 그냥 바다로 가는 건데. 이걸 틀어야지 여 등대도 가고 뭐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연습해봐. 와, 나 평소에 운전 못하겠다. 오, 이제 좀 잘하네. 잘 타네? 오, 짠 재밌어요. 출발! 야, 천천히 가. 네. 그렇지, 브레이크 항상 손을 대고. 야. 천천히 쭉 올라가. 아, 헬리캠 나와! 아, 헬리캠 나와! 사진 찍지, 헬리캠! 헬리캠 아웃! 쭉! 어지! 아, 이제 헬리캠. 아, 이제 저거 다 찍어야 돼. 헬리캠 다 걸렸어. 아, 먹자! 먹자! 여기는 없게. 그냥 김밥이 있으면 되지, 뭐. 아, 먹자. 김이 없는 것 같아. 아, 김 없어.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땡겨, 이렇게. 청소 마지막. 마지막 스텝. 아, 그러네. 성수 드디어 이거지네. 이제 가면 또 언제 그냥. 아유, 오빠. 먹어보자. 이제? 또 본다고 말이지. 우리 거울 서 봐보고. 우리가 볼 일은 이제 없지. 거울을 볼 어디서 봐. 만약에 진짜 예능을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못 보는 확률이 낙상했구나. 와, 진짜 많은 거구나, 이거. 그냥 되게 안 되니까 봐. 내일은 아침은, 내일 아침은 청소 없으니까. 이거 남겼다 먹자. 아, 내일 아침 먹고 와. 아, 내일 아침 안 먹자. 아, 아, 내일 아침 안 먹겠구나. 내일, 야, 내일 아침 먹을 거야. 아, 그래? 몇 시로 할 건데? 내일 몇 시로 해야 돼, 우리인데? 안 잘 거 아니야. 안 거. 아, 그렇게 하면 되지? 내 운동회 갔다 오바이트 한다, 너. 너 운동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 없지? 종목 참여 안 하지, 너? 근데 운동회 가서 애를 봐야 되니까. 토나오지. 그러니까 네가 무슨 달리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아빠가 달리기 뭐 이런 거. 너 우리 때 운동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때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우리 때 운동회랑 지금 운동회 좀 틀려. 달라. 지금, 얘 지금 뭐라 했나?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틀려. 와, 내가 그 표정 일부러 내가 너한테
너무 확실해. 그래서 이번에 틀려. 근데 확실하게 이제 나중 가서 나중 가서는 진짜로 달라라고 아... 얘기해야 될 때 틀려라 그런다니까 이러면. 넌 이번 생에 넌 이번 생에 틀려 먹은 것 같아. 다르다 틀리다는. 아... 너 신경 쓰지 말고 살아 그냥. 포기할래. 태연아 우리 한 12시쯤 나가면 되지. 12시 청소는 매, 네, 밥 먹고 얘 뭐 쭈쭈바라도 먹이면서 가야 돼요? 그 슈퍼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 진짜 차라리 아메리카노를 먹여. 쭈쭈바 라떼가 먹고 라떼 싶다. 형 너무 거짓말 못해 눈이. 너 참 말이야. 난 저기 라떼? 라떼 이거 타고 갔다 온다. 야 같이 가자 그러면은. 어 저도요. 아 뭐 타고 갔다 온다고? 뭐 타고 간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 아,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뒤에 타. 무슨 쌈밥이야. 천천히. 네. 우리가 뒤에 따라가야 돼. 빨리 가자. 먼저 가. 어, 어떻게 가지 몰라요. 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아, 그럼 천천히 좀 브레이크에 손 대고 있어 하는 거. 그렇지, 이 정도만 와요, 이 정도만. 그렇지, 좋아. 이 정도. 잘하고 있어. 야, 우리 잘하네. 진짜 재밌어. 천천히, 천천히. 너무 기다리지 마요. 자, 앞으로. 자, 앞으로 가봐. 저요? 무서워? 무서워, 가슴이. 내리막에서는 천천히 살짝 밟고. 힘들게, 나 어떻게. 저 또 좌회전해야 돼요. 네. 나 먼저 가요. 앞에 잠깐 보여줄게. 천천히요. 이쪽으로 알았어. 네 DJ들 못 따라오겠네. 어 좋아 재밌네. 신났어 이제. 중공 모형. 중공 모형. 일단 뭐. 아 아직. 하늘이 없는데. 아, 아직도 안 열었네. 헐. 어디 왔는데? 알았어. 아 여기 몇 시 아직 시 아직 안 열어 보죠. 아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아 열었어요? 아니. 안 열었어. 사람이 안 왔어. 안 왔어. 어제 과음했대. 아, 진짜? 헐, 어. 어쩌나.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어, 그러면 한 시간 후면 오는데. 또 한 시간이에요? 야, 네. 안 되겠다. 아까도 10시였는데. 네, 10시 때 먼저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못 온다고. 고생하세요. 과음하셨어, 슈퍼님. 죄송해요. 아이고. 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저 슈퍼가도 쭈쭈바라 타고 가. 그래. 아니 뭐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 저요? 네. 아 그럼. 아니 잘 타시네. 네 만나려고 갈롱 좀 찌겠다. 우리 따라와요. 여기 우리 책임지고 있어요. 보안로 보안관. 여기? 어. 아니 저잘 돼. 여기 길 한 가운데 있는데 뭐 어떻게 돼. 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안으로. 여기.
사장님, 어머니, 아버지.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할머니. 응. 아이스크림 없어요. 아유.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없네. 아이스크림이 여기. 아, 여기요. 아, 아, 여기 아이스크림. 야, 좋다. 오. 야. 밑에는 그 가오. 어, 만 원 넘을래나? 만 원 걸려. 형, 이거 얼마씩이에요? 만 원 안 되나? 여섯 개. 천 원이야. 여섯 개 맞으면. 천? 여섯 개 얼마 내준대? 얼마씩이? 1,200원씩. 1,200원씩? 그럼 6,72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물었어? 네. 아, 가자. 이 앞이잖아. 어디 더 놀려면 한 바퀴 돌고 오든지.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천천히 잘해. 네. 차 있으니까 조심하고. 아휴, 하여튼 뭐 누구 이게. 운전이나 뭐 자전거 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아주 그냥 무서운 거 있잖아. 뭐? 아, 운전이나 자전거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애기 막, 아, 다칠까봐 막. 우리 2535가 쌩쌩이를 있잖아, 저 킥보드를. 엄청나게 빨리 가. 진짜 막 있는 것도 막 그냥 막 뒤에서도 막, 뒤에서 보면 막 애들이 막 휘청휘청 하면서 갔나? 너무 무서운 거야, 이거. 저 넘어질까봐. I'm coming. 자, 파킹해 주세요. 더 타주잖아. 야, 너 사극하면 진짜 뭐 좀 느낌 있을 것 같아. 나? 왜냐면 진짜 사극을 하면 이 태가 어떤 걸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져 진짜. 그러니까 마동석의 느낌만 드는 거지. 공주 뿔림 되는 거지. 너도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 배우인데 액션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면은 그런 역할은 사실 절권도 배우는 것도 사실 누구나처럼 대처될 수 있고 어떤 누군가의 대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굳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치. 이 사람은 나밖에 안 돼. 이 포지션은 나밖에 없어 하면은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뭔가를 좀 개발하는 게 어쨌든 우리 이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무기가 하나라도 있어요. 그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확연하게 뭔가가 달라야 다른 게 있어야지. 진짜 달라야 돼. 계속 하다 보면 제일 좀 겁나는 나이대가 사실 우리 나이거든요. 어지간한 건 다 해봤단 말이죠. 뭐 이런 드라마라든 이런 예능이라든 이런 거라든 다 10년 정도 활동을 그러면 했었을 거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요? 아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전. 사람들 앞에는 다 톡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다 보면은 전형적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맞아. 나는 사실은 얘랑은 틀린 분야잖아요. 난 다른 분야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죠. 다른 분야. 50번을 한 것 같다, 진짜. 50번. 아니, 아까 한번 맞았거든. 아우, 되게 좋았었는데. 저 이제 가려고요. 그래. 내려가자. 내려가셔야지. 감사합니다. 어, 이 오빠. 짐 들러왔어요. 예, 오빠. 예. 짐 들러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잘 가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기, 나는 어디 타요? 나 서울 가야 되는데. 너무 재밌었고. 나도 좋고. 같이 가래요. 야, 하루만 참으라고. 아빠. 하루만 참으라고. 야, 오빠. 야, 내려. 운전 후. 잘 가, 선수야. 항상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어.
또 정말 다시 보자. 어서 더 잘 돼서 다시 네. 보고 나중에 중국에서 대박 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우리 모른 척 하면 안 돼? 야, 너 우리 모른 척 할 수 있으니까 가기 전에 셀카 하나 찍어. 네. 좋아요. 그래. 단체 셀카. 자, 우리 집 배경으로. 일로 와봐. 들어와, 일로 다 들어와. 이렇게 찍어, 이렇게. 어, 어때요? 혼자 안 보이잖아. 혼자 들어와요. 아, 안 봐야 돼? 됐어. 자. 와, 보리. 야, 야, 얘. 안 보여, 안 보여. 얘 좀 어떻게 해줘. 벌써 됐다, 거기다, 성수야, 네, 거기다. 나도 여기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한재 고마워. 조심해서 가라. 감사합니다. 안녕. 먹은 너 맛있었어. 진짜. 야,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와. 저거 왜 줘? 야. 내려, 야. 저거 미쳐. 충실이 아니네 저거. 내가 어차피 지가 때때로 내려야 될 걸. 잠깐만, 야. 어차피 지금 쟤도 타이밍 못 잡았어. 어차피 저거 야. 언제 내려야 될지. 야야 두고 출발해. 야, 그것까지 치면은 진짜 이거 6회 안에 안 끝나.